네, 군산 동고등학교 골든벨 문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. 이번 문제는 교장 선생님이신 송세경 교장 선생님께서 출제해 주시겠습니다. 골든벨 문제입니다. 이것은 원래 물리학적 용어로는 운동량 또는 가속도를 기하학에서 곡선 이후 한 점의 기울기를 뜻합니다. 그러나 증권 용어로 이것은 주가의 상승이나 하락의 강도를 미리 알려고 하는 기술적 분석 기법의 하나인데요. 주가가 상승을 지속하더라도 이것의 기울기가 둔화되면 향후 주가 하락을 예상할 수 있고 반대로 주가가 하락을 지속하더라도 이것의 기울기가 상승하면 주가 상승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. 이것은 무엇일까요? 물체가 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변동하려는 경향. 특히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상승 추세를 형성했을 때 얼마나 가속을 붙여 움직일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됩니다. 군산동고 최우혜린 김동원 학생, 과연 이 문제를 마치고 113대 명예전당에 설 수 있을지 이 문제에서 결정나게 됩니다. 과연 113대 골든벨이 군산 동고에서 탄생할 수 있을까요? 3, 2, 1. 답판 들어주세요! 프라임이라는 답을 적었습니다. 프라임. 어떻게 이 답을 유추하게 됐을까요? 문제 앞부분에서 기하학적으로는 그 접선의 한 점에서의 기울기라고 했는데 함수 fx의 그 한 점에서의 기울기를 f'으로 나타내서 그냥 프라임이라고 유추하게 되었습니다. 어느 정도 확신하고 있나요? 80% 정도 확신하겠습니다. 과연 프라임 113대 골든벨을 울리는 답이 될지 아닐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정답은 모멘텀입니다. KBS